더불어민주당 허윤정입니다. 8.15 광화문 집회에 면죄부 주려는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무려 324명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한 지 일주일 만에 300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8.15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60명이며 이틀 전에 비해 50명이나 급증했습니다. 또한 광화문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만 739명이며 12개 시도에 걸쳐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상당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미 대구에서는 집회 참석자로 인해 2차 감염이 발생했고, 서울시에서는 오늘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며 3단계에 준하는 강력 조치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8.15 불법 집회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발 집단 감염의 뇌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은 정확한 사실조차 호도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의 코로나 확진자는 8.15 집회 전부터 눈에 띄게 늘어났으니 이미 7월 말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였습니다. 더구나 의료계의 일부 의견을 그 주장에 뒷받침 삼아 지속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광훈 목사는 같은 신문에 비율로 보면 많지 않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관련 양성률은 19.3%로 국내 누적 양성률 0.55%와 비교하면 약 35배 높은 수치입니다. 더구나 신천지의 경우 대구를 벗어나면 1.7%, 이태원 클럽은 0.3%, 쿠팡 물류센터는 3% 정도여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코로나19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진영과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거나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8.15 광화문 집회에 면죄부를 주려는 노력 대신 집회 참여자들에게 감염병 검사를 받으라고 알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유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을 방해하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단체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처벌, 구상권 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미래통합당도 과학적인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 대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당원 및 당협위원장의 전수조사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촉구합니다.